그 사람이 신체 부위 중에 핑크여야 되는 부분이 딱 세 군데가 있어. 그런데 입술, 쌍도 하나로 치나요? 가슴. 운동이 끝난 후 날것이 먹고 싶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네, 또 저희 회 먹으러 가요. 저번에 인천 종합어시장 왔을 때 여러분들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서 진우 형이랑 또 왔어요. 돌려. 아니, 새끼. 아, 근데 그게 안 기분 더러운 게 좋긴 하다. 내 욕톤이 재밌다니까. 중한 몸뚱아리의 목소리가 좋다고요? 근데 나 평소 말하는 목소리는 진짜 예술이야.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 목소리 까면 뒤진다? 깔아볼까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. 진짜 미안한데 방금 화살 들어왔어. 얘는 찐텐이로 진짜 좋다고 생각하나 봐. 아, 제가 오늘 이렇게 아니 왜 시볼 새끼야? 독 같다고 그냥. 아, 괜히 듣기 좋은데 질투하네. 개새끼가. 아니 봐봐. 너 원래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듣기 좋아. 이거 괜찮은 목소리야. 여자들 죽어 이거. 아니, 누가 죽었는데? 어? 몰라. 코코카카. 와, 굿즈야. 맞아, 굿즈 아니야? 아, 10리더. 어이, 해삼 잘 고르소. 어, 저번에 빨간색 먹자. 어, 그거 맛있더라. 그럼 전어, 광어, 우럭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만 한국이로 하나 하고 이따가 2만 원. 오케이, 끝. 해삼은요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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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새채 먹을 거야? 새꼬시야? 예예, 새꼬시, 새꼬시. 전어는 새꼬시지. 우리 가리비도 좀 먹어야 되는데. 가리비 그때 정도로. 가리비 지금 나 가격 괜찮던데요? 가리비 원래 싸다. 아니다. 비쌀 땐 비싸다. 게라스가 뭐 한다고 뭐 가리비 안 쳐가 너. 서울 새끼가 막. 야배 입 안 닥치나? 개새끼야. 아, 아니 뭐 땡기는 게 없냐? 가리비 많을 텐데 지금. 아이, 우리 저 회는. 안 됐고. 회는 그냥 입가심 정도로 먹고. 저희 지금 그거 필요해요. 저기 뭐야. 저기? 예, 예, 예. 저 좀 쪄먹을 거 있잖아요. 오우, 여기 좋네. 유튜브 광고 봤는데. 아, 아세요? 아, 예. 예,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. 어, 처음으로 알아봐 주셨네요. 저번에 한번 왔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알아보셔가지고. 그게 이제. 아우, 감사합니다. 여기 여러분 우제네요, 우제네. 그 인천 종합어시장에 보면은 여기가 몇 번 코너지? 8번에 우제네. 여러분들 각종 조개류랑 소라 전문 도매 소매로 하니까 여러분들 푸짐한 인상의 그 아저씨가 보이면은 예, 바로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예. 고맙습니다. 지금 일찍 나오셨어? 네, 원래 제가 어머니랑 맨날 왔었는데. 네.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. 잘 기억 못 하시는구만. 어머니는 보면 알지. 저는 사람 좋으면 안 됩니까? 이런 씨발, 아까부터 채팅창에서 진짜 가지가지 하네 진짜로. 얼굴이 좋은 이유가 있었네. 며느리다. 400만 원 써야 돼.
줄 알아. 입술 괜찮았을까? 핑핑하면 앞에 한번 봐주시죠. 그 사람이 신체 부위 중에 핑크여야 되는 부분이 딱 세 군데가 있어. 세 군데? 입술. 쌍도 하나로 치나요? 가슴. 취향이 비슷하구만. 마음에 달라. 회장. 뭐라? 야, 저. 네, 따라드리겠습니다. 된장 좀 네,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역시. 그리고 이 전어 같은 경우는 맞죠? 쌈장에다 먹어야지. 쌈장. 저번에 인천에 가서 낚시하러 가라 그랬잖아. 낚시하자고 했잖아. 그 전어 철대 갔거든. 바늘이 다섯 개 있는 거 주시면은 제 3, 4초 만에 전어가 다섯 마리씩 올라와. 자, 전어 조금과 우럭 광어. 우럭 광어. 저는 새꽃이야. 그냥 신도 방어 뱃살. 방어 뱃살에다가 맨을 넣고요. 여기다가요. 이제 또 조개전 넣고요. 와, 맞다. 내가 한번 까놨어요. 전복. 자, 전복입니다. 12개 만 원. 12개 만 원인데 14개 드렸어요. 14개 만 원. 기어 너무 와, 맛있다. 맛깔깔 맛있네. 내장 왜 이렇게 맛있지? ASMR 하는 거? 아, 맛있다. 굳죠? 맛있다. 자, 가리비. 위로, 위로. 쏟을 것 같아요. 아, 가리비 왔습니다. 안 넣나요, 여러분들? 가리비 먹는데 이거 싫어해요? 아, 사람마다 취향이 수준 있는 거지. 와. 형님, 종지 하나 만들어 주세요. 어? 그게 대맛이지. 진짜 어묵 맛 나잖아. 형이 1티어라고 말할 만 해요. 네, 1티어 맞지? 딱 고급 요리하는 이 자체가. 진짜. 가리비 먹으면 어떤 느낌 드나요? 킹크랩이랑 대게를 대체할 수 있는 맛이야. 진짜 맛있어. 킹크랩하고 대게를 많이 뭐 비싸게 먹는다 진짜 이래서 그럼 이거 먹으면 대리만 먹는다. 진짜 개 고급 어묵 먹는 듯한 게 씹을 때 즙 나오는 게 배달이 안 오시네. 배달이 안 오시네. 진짜 산이네. 산. 이거 맛 두개 주세요. 한번 먹어볼게. 이거 밑에 뭐 돼? 비죠. 무슨 인정? 바로 그냥 음식 나가도록 할게요. 일단은 방어, 우럭, 전어에서 3명이 먹기 충분한 횟값 2만원, 전복 14마리 만원, 가리비 10마리 정도 만원, 그 다음에 해삼 2마리
만원. 어떻습니까? 맞지? 어. 근데 완전 개꿀바람. 아, 형 지금 왜 매운탕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. 네. 차라리 음료수를 먹어 냄비 그만 긁어먹어라 한심한. 내 손이 알아서 그 양념을. 아, 이게 아니고 고기, 아니, 물고기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맛 나오는 거죠? 내 물고기도 딴 데가 먹어봐 그만 안 나와. 네, 저번에 먹었던 매운탕이랑 이번에 먹은 매운탕이랑 아주 달라요. 네. 그때는 딸, 내가 원조, 오리지널.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. 자, 저기 이제 우리 좀 슬슬 일어납시다. 이까진 뭘 거야? 네? 이까진. 이까진? 커피죠? 아니, 국물로 되면 안 됩니다. 셋! 셋! 다섯! 여섯! 뭐야 이거? 일곱! 뭐야? 그래? 끝번호 여섯 개 하면 끝번호 되면 안 됩니다. 아, 끝번호?